네. 다음 순서는 우리 김계임 팀장님이 국장님이라 그럴 뻔했어. 빨리 국장님 되셔야 될것 같아요. 김계임 팀장님의 우리 또 비전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계임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학로센터에서 비전을 알리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계임입니다. 이 사진 멋지죠? 훗날 우리가 성공했을 때 추억이 될 연합 미팅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제를요, 결단으로 적었다가 제가 어디를 튈지 몰라서 그냥 변화로 적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저다운 방법으로, 그냥 요즘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저 요즘 이런 기분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SMT라는 부담 내려놓고요. 이 시간을 쓰담쌈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애터미 사업 한다고 매 시간마다 애터미 하는 것도 여유 없어 보이잖아요. 회장님도 놀라지치며 일하라고 하셨죠? 잠시 해체라는 마음으로 시를 들려드릴게요.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비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마한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 삼아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자는 말이다. 나는 오늘도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안아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또 믿고 기대하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여기 계신 사장님들, 위로가 되시나요? 저는 의미 있는 시입니다. 저는 헤어샵을 하면서요, 애터미를 부업으로 시작했고, 또 투잡을 거쳐서, 이제는 주변에서도 애터미를 거의 본업으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지만요, 미용 애터미, 이렇게 일에만 집중하는 제가 답답했는지, 지난해 1월에 친구가 이 시집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이 시가 1호가 되면서도 뭔지 모르게 애쓰지 말라는 충고 같았어요. 그때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줬는지 의도나 의미도 알려고도 하지도 않았고요. 여전히 일과 시간이랑 밀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때요? 조율 없이 밀당만 하는 저에게 미용과 애썸 이두 마리 토끼가 다 잡혔을까요? 나한테 안길까요? 미용만 할 때는 가계세도 안 내고 기술직이고 정년 퇴임 없는 안전지대. 요즘은 컴포트존이라고 하죠. 변화 없이 안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고인물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몸이 아파서 못할 경우 미용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다행히도 애터미를 만나서 이렇게 띠띠기를 하고 있습니다. 벼룩도 7년이면 넘었을 법 한데도요. 저는 오늘도 바닥을 떼었습니다. 이 시기가 가장 어렵지만 성장하는 그로스 존이라고 믿고요. 피 뛰자, 될 때까지 가보자, 할수 있어, 이렇게 간절하게 응원하면서 뛰었습니다. 저처럼 투잡하시는 사장님들 힘들죠? 힘내세요. 투잡이 쉽지만은 않지만요. 오늘 양재 덕회의에서 있었던 애터미 부업가 세미나 시스템이 있듯이 투잡이 이제 당연히 해봐야 하는 일입니다. 쓰리잡, 포잡 무수히 움직여야 살아남는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애쓰면서 양자택일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진행하기란 자꾸 뭔가 마음을 무시하게 되고요. 마음이 급해져서 돌진만 해지죠. 저는 시간의 자유, 돈의 자유가 꿈이면서도요. 실생활의 불균형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냥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투잡하시는 분들은 아마 같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이쯤에 저는 5시간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토록 재미있는 수업이라면 이 책을 쓰신 임지선 작가 선생님이 지금 현재 한양대 겸임 교수이기도 하신데요. 이 선생님이 저의 오래된 고객인데 샵에 오셨을 때요.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현재 괜찮은지, 그리고 요즘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힘들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러 각도로 질문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일 없다고 계속되는 질문에요. 제가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없다고 해도 질문이 지속되니까요. 제가 입을 열어서 제 안의 것을 꺼내게 되더라고요. 술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50대에 일하는 거랑 다르다. 내가 60대가 되고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하나를 할때 시간이 두 배, 세배 필요하고, 그리고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시간이 소요돼 버리더라. 이런 것도 문제인가? 저는 그게 의문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아침 8시부터 7시까지 미용을 하고요. 그 애터미 업무로 전환을 해서 체크하는 시간, 사장님들과 통화하고요. 자료 준비나 공부, 그리고 라인코아, 그리고 여러 가지를 분명히 제가 했는데요. 시간 소요가 됐는데 불구하고요. 성과는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시간 내가 무엇을 했지?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멍 때리는 이 기분이 뭐지? 이럴 때가 있다는 얘기에 마지막으로 질문이요. 주기가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번아웃이 오거나 아니면 공황장애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년 가까이 지켜본 원장님은 달리기만 하셨어요. 제발 진짜 자신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 선생님과 이런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생님이 가셨는데 한참을 여운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투잡으로 쉬는 날 없이 홀가동하다 지쳐 있을 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심리 치료 서비스를 해주신 느낌이었어요. 그런 진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정적으로 7년 만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것 같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3일 동안 진심으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침 제가 7월 9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해갑생일. 그날 저는 저에게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미용 42년 만에 5시간을 업무에서 뚝 떼어서요. 저에게 선물하고 선물 받는 기분을 동시에 느껴봤습니다. 20살 여름부터 지금까지 42년 동안 정말 수고했어. 당연히 토닥토닥 했는데요. 그때 너무 잘하려고 했지 마라 이 시집이 생각났습니다. 진짜 이 기분은요. 결정 하나로 마음의 공간까지 확장되는 느낌이었고요. 그야말로 최자유의 법칙이 제 인생에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70까지 미용한다고 볼 때요. 365일 5시간을 계산을 하면요. 1825시간인데요. 12개월을 10년 이렇게 계산하고요. 지나가버린 반년을 빼면요. 25만 1850시간을 축복으로 선물받은 기분이요. 좋았습니다. 애터미를 알지 못했다면, 임지선 선생님의 조언이, 간곡한 조언이 없었다면, 미용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서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딱그 사이즈만큼, 내 나이 70까지 죽도록 일했을 뻔했고요, 생각의 변화 또한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백단의 고수가 피드백을 준다 해도요, 내가 흡수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정말 다행이죠. 앞으로 온전히 내 것이 된 5시간을 어떻게 쓰지? 생각하고 상상만 해도 요 며칠 동안요, 행복한 거예요. 그야말로 훌랑훌랑한 그런 자유요. 진짜 스몰 자유를 맛봤습니다. 이 또한 저는 결단이었습니다. 성공의 8단계에서 꿈과 목표 다음에 바로 왜 결단이 들어갔을까요? 어느 성공자님은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내 마음에 쌓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아마도 다짐을 뜻하는 것이겠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꿈과 목표 없이는 결단도 없지만요. 꿈과 목표를 아무리 잘 그려도 실행하지 않으면은 그냥 결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부터 복제까지 성공의 단계가 될수 없어서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낙장 그림을 적어 놨는데요. 핫토패로 든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떨어뜨린 패는 다시 주워서 손에 넣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요. 더 넓게는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한번 내리면 되돌릴 수 없다라는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제가 내린 지금의 이 결단력이 더큰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변화하리라 믿고요. 스스로가 선택하고 꿈과 목표를 그린 이 애터미 비즈니스에 머지않아 선물 받은 이 시간들을 아마 즐겁게 투여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 이곳에 계신 것만으로도 성공 유전자가 꽉찬 경영자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결단하셔서 빠른 성공자의 길로 변화하시길 기원합니다. 처음으로 빠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멘트가 엄청 인상적인데요. 처음으로 빠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늘그 확신에 찬 열정,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정말 확신에 찬 열정 있으신 우리 김계인 팀장님,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자기와 비춰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막 달리다가 약간 쉼표를 찍는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서는 필요하잖아요. 우리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만 현재만 바라보지 말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회장님이 미래를 갖다 놓고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을 현재도 행복하게 할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